이야, 신기합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지금 제가 혜원님 보고 굉장히 소름 돋은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목원대 혹시 가보셨어요? 목원대면은 저쪽 위쪽으로 가셔야 반대로 네,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어차피 유턴을 못하니까 네. 목원대 가볼게요. 5분이면 목원대 가거든요. 가서 또 주차 연습, 차법감 연습 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해볼게요. 회원님 차 오는 거 보셔야 되겠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가슴에다 또 밟아주시면서 가야지 핸들을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회원님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거울 바라봐주시고 천천히 진입합니다. 가스페달 뗐다 밟았다 하면서 신차 지나가면 얼른 들어가 보세요. 오, 굉장히 맛있어요, 형님. 예, 왼쪽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거울 보십니다. 저 차가 끼워줄지 안 끼워줄지 들어갑니다. 예, 머뭇거리지 마세요, 형님. 깜빡이 끄시고 가스페달 조금 더 밟아주세요. 항상 형님 거울 보면서 아, 이 차가 속력이 나랑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그 위에 그 이브나 이래가지고 위에 있으면은 우리 차랑 10m 떨어져 있고 네. 밑에 있으면 2m 떨어져 있는데 근접해 있다는 건 알잖아요. 네네. 근데 형님 전방 주시하시면서 거울을 왼쪽 한 번, 두 번 바라봤을 때 어? 두 번, 세 번 쳐다봤는데도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의 위치가 그 자리 그대로 보이네. 무슨 말이죠? 우리 차량과 같은 속력. 아 그럼 이 차량이 끼워주네 파악할 수 있겠죠, 형님? 네. 네. 네 이때는 잘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머뭇거리면 저 차는 우리가 들어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지금 들어갈 준비합니다. 들어가세요. 벤츠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1, 2차로 모두 다 좌회전이니까 아무 때나 서 계셔도 돼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형님. 뗐다가 한 번 더 브레이크. 보시면서 내가 위험을 느꼈다 하면 클락션이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위험을 느꼈는데도 손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눈으로 보고 뇌에서 발에게 먼저 신호 전달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버려. 그러면 우리가 움찔, 주춤하는 순간 들어오려는 차량은 그대로 들어와 버려. 앞차 따라 넓고 크게 돌아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합니다. 들어가시면 1, 2차로 차로가 두 개 있어요. 우리는 우리 차로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형님. 계속 직진합니다. 앞에 보시면 약간 도로가 조금 좁아져 있는데 왼쪽 거울 잘 보시고 차로 바꾸려면 바꾸셔도 돼요. 안 바꾸고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번에 그 사고 나고 나가지고 네. 서대전 IC에서 올 때 네. 구암동이었나? 구암역 근처에서 네. 이런 곳이었는데 버스가 머리를 들이밀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나요? 보냈죠, 그냥 먼저. 보내셨고, 네. 좋습니다. 브레이크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또 폐기물 차량 뒤에 서 있게 됐는데 머리가 크죠, 형님. 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신호 드리면 우린 목원대 쪽으로 해서 우회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형님. 네. 여기로 우회전해도 목원대 갈 수 있긴 있는데요. 조금 더 가서 우리는 우회전 코너링 연습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계속 직진하시면서 우리는 좌우 차선 간격 맞추시면서 우회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포켓 차로가 생겨 있는 이 포켓 차로가 사람들이 주차장인 것 마냥 사선 주차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우리 끝까지 갑니다. 경찰관님도 이 포켓 차로에 주차를 해놨네요. 이게 주차하는 공간이 아닌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공부 수행하러 갔겠죠. 예, 우측 깜빡이 놓고 거울 보시고 좌우 살피시면서 우회전 해 보도록 할게요. 마름모 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예,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있는 이 위치에 사람들이 보행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 제대로 조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해서 우리는 우회전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깜빡이 넣어주시고 여기서 우회전 적신호에 적신호 우회전할 수 있지만 일시정지 했다가 바퀴 4개가 모두 멈췄다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가보세요. 머뭇거리다 보면 또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우회전 좋습니다. 왼쪽 깜빡이 넣고 목원대학교로 들어가서 주차 연습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쭉 끝까지 가시면 신호 들어오면 우리는 모건대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모건대 학교도 한번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여기도 양옆에 자전거 통행로인데요. 인간들이 다 주차를 해놨어요. 밥 먹으러 가려고. 일단 직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회차하는 데는 비용 안 받으니까요. 복잡해서 들어갔다가 나와보도록 할게요, 형님. 네. 주차 연습을 다른 장소에서도 해도 되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끝까지 가면 회전교차로 있거든요. 회전교차로도 한번 타보셨나요? 아니요. 회전교차로 한 번도 안 타보셨고요. 네네. 지금 회원님이 주차 연습을 어느 정도 실내 연습장에서 많이 하셔서 기대를 좀 했긴 했지만 실전에서 주차 연습을 회원님이 부지런히 안 하면 왼쪽 깜빡이 놓고 들어가는 게 좋긴 좋아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 놓고. 회원님 집은 상황에 따라서 이 변하는 그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일반 네. 후진 주차랑 다르게. 그래서 응용할 수 있도록 회원님에게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드려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2차로는 전기 차량이고 1차로는 일반 차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속력이 빠르다 싶으면 네, 브레이크 잘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천히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하면서 앞에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하면서 저쪽 오면 출퇴근 한번 길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었긴 했거든요. 잠시만요. 출퇴근을 한다 하면 회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원래는 5분에서 10분씩 쉬면서 회원님의 그런 집중력도 좀 높여야 되는데 회원님 괜찮다고 하시면 일단 집으로 이동해서 집에서 저랑 회사까지 출퇴근 한번 해보고 네네. 회사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 연습하고 차복관 연습 해보고 네네.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회원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집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내비게이션 안 찍어도 되나요? 찍으면 듣고 보는 연습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카플레이 연결돼 있나요? 네. 우리는 조금 내려가시다가 저기 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라 그러죠. 깜빡이 미리 켜주시고 보시고 없다.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형님.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예,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가속페달 또 조금 밟아주시면서 또 한 번에 하나씩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포켓차로 열리죠. 자, 진행신호 들어오면 우측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는데요. 끝까지 가보세요. 자전거 도로까지 붙어봅니다, 형님. 더 앞으로 가보세요. 좋습니다. 브레이크 이렇게 멈춰서서 기다립니다. 보행신호 8초 남았습니다. 네. 3시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잘 보시고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건너가는 보행자가 없네요. 그대로 크게 돌아서 3차로로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불법 주정차 지나가지고 네, 지하차도 옆길 지금 차로로 계속 달리시면 지하차도 옆길로도 갈 수 있긴 있습니다. 그냥 지금 네, 계속 직진해 보세요.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듣기 연습 해보는 거죠. 300m 앞 건양대학병원 가수원도 방면 우리 앞으로 치고 들어온다. 클락션 눌릴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저속 차량이 있으니까. 회원님 눈에도 누가 봐도 멈출 차량이고 멈출 차량 뒤에 딱 달라붙어 있는 대중교통 우리 앞으로 언제든지 칼치기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가능성 열어두는 거예요. 네. 회원님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방어 운전해 주는 것도 좋다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너무 왼쪽을 안 붙었나요, 언니? 지려요. 오늘 좀 나옵니다. 좌회전입니다. 형님, 그 시선을 전방 주시하시면서도 내비를 보거나 좌우 거울을 쳐다볼 때는 잠시 잠깐 바라보는 거예요. 한쪽에 시선 오래 빼앗겨두면 방금 보신 것처럼 붙어요, 형님. 네. 예. 와, 예. 큰 차가 있죠. 그러면 이 큰 차량이 저속이긴 하지만 신호 바뀌었을 때 이 차로 인해서 직진하는 차량들이 꼬리 물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가야 됩니다. 네. 왜냐면 저쪽에서는 녹색불 아닌 노란색불에 들어갔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신호 들어와 있으면 저 친구들은 신호 위반급을 꼬리 물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속력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차량으로 인해서 시약보도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가 우리 차로 네, 달리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또
이제 속력을 이렇게 알려주는 뻐꾸기 날린다. 그러면 기기로 조금 들어주시는 것도 좋죠. 500m 갑천대교 신탄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가속페달만 뗐다 밟았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변 차량이 브레이크 한 번 안 밟죠? 좋습니다. 가속페달만 뗐다 밟았다 하면서 저 멀리 신호가 이제 빨간불. 그럼 이제 브레이크로 발 바꿔서 또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하시는 거죠.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여기서는 130m 빠지라 그러네요. 잠시 후 내비게이션은 늦었다. 방면으로 우회전. 한번 가보세요, 형님.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에 하나씩. 제한 속도를 이쪽 길이 새로 뚫렸나 봐요. 한 번에 하나씩 하나 더 갈 수 있겠는데요, 형님? 네, 3시 방향에서 직차 신호 들어오니까 우린 바로 우회전 해봐도 되겠죠? 네, 내비게이션 보시면서도 형님 놓쳐버리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죠. 우리가 타이밍이 우리 바로 앞에 직전 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버려요. 여기 저도 오랜만에 와서 3길 뚫렸네요. 전 처음 가속페달 밟으면서 여기가 도안동 지나가는 길인데 좋습니다. 황색 전멸등 주의해서 선행하시오. 쭉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을까? 예? 빠르다 싶으시면 형님 속력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달리고 있던 옆차로에 차량이 있었다면 큰일 나 봐요. 예, 큰일 나죠. 반대로 옆차로에 달리고 있던 차량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빠르다 하면서 핸들로만 조절하려고 하면 우리는 붙는 차량에게 클락션 눌려야 되겠죠, 형님? 네. 신호 한번 봐주시고 가속페달에서 밟으시고 멈추기 직전에 신호가 열리면 그대로 가속페달 밟으면 되지만 안 바뀔 것 같다 하면 브레이크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걸리는 느낌은 드는데? 바퀴에? 네. 타이어에 뭐가 네. 붙어있는 것 같아요. 주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남았는데요, 형님? 거의 없다고 주유 떴네요. 이 밑에 60km 달릴 수 있다라고 나와있죠? 네. 예, 주유구 위치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확인하시죠? 원래 이거 르노 차량은 예. 운전석 오른쪽 뒤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현대 차량이나 기아 차량은 운전석 방향에 그 왼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유구 방향이 네. 여기 해보도록 뜨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안에서 네. 화살표가 있으면 네. 예, 주유구 위치도 파악할 수 있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1km, 60km, 신호 위반 네, 백색 실선에서는 차로 변경 절대 안 되죠. 네. 그리고 중앙선 옆에 황색 복선은 절대 차 세우지 말라. 교각, 지하차도, 터널, 고속도로 차 세우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죠. 도로교통법에. 탄력바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직진합니다. 네. 우합류도로 표지판이 있네요. 네. 지하차도 위에서 합류하는 차량들 잘 봐주시고요.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가속페달 조금 더 밟아보세요.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아, 실선 잡았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깜빡이 꺼주시고 회원님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시느라고 주변 상황을 놓친다.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직진하면서 스무스하게 차로 변경을 해도 여유있게 할 수 있긴 있는데 나중에 또 쫓기듯이 할 것 같아서 미리 바꿔야지 해가지고 교차로 벗어나자마자 또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실선 아닌 또 실선에서 맞죠? 네. 좋습니다. 왼쪽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네, 신호 바뀌었네요.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맞은편 12시 방향에서 우회전 크게 들어오는 친구들만 주의하시고 네. 또 같이 좌회전하는 옆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고 우린 2차로, 3차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멀리 시선 놓아두시면 1차로에 공사 중이네. 우합류도로 표지판이 붙어져 있죠. 네. 합류하는 차량들이 또 좌회전해서 본명동 가려는 차량들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측 깜빡이 놓고 빠질 준비해야 되는 차량과 서로 맞물릴 수 있는 이 구간 조심해야 됩니다. 깜빡이는 미리 켜주시고요. 흰색 차 앞에 차가 조금 더 가서 가도 되는데 못 갈까 봐서 무리하게 뒤에 차 피해주면서까지 실선에서 또 바꾸죠. 지금 조금씩 머리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형님. 안겨주려고. 오늘 진짜 볼트 마음에 안 드네. 가보세요. 얘도 지금 안겨줄 것 같은.
예, 가보세요. 가속페달 밟으면서 한 번에 하나씩 쭉 전방 주시하시면서 거울 한번 보시고, 오, 2차 보내고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앞차 안전거리 보시면서 핸들 조금씩 조금씩 돌립니다. 또다시 바로 전방 주시하시면서 또다시 거울 보시고 저 차 보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너무 거울 오래 봐요. 너무 오래 거울 바라봐요. 거울은 1초 이상 바라보지 않기로 했죠. 또다시 전방 주시 거울 보시고 없다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울 바라보는 시간이 길면 형님 핸들은 잡고 있는데 차가 중심 잃고 한쪽으로 쏠린다 그랬죠? 네. 예, 마지막 차로 포켓차로 들어갔다가 깜빡이 바꾸고 바로 벤츠 쫓아갑니다.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좋습니다. 얼른 들어가야 되겠죠? 차는 끝나죠? 형님하고 고속주행 못해봐서 아쉽네요. 고속주행까지 아, 알려있는데. 저도 아쉬워요. 예, 핸들을 조금 더 회원님이 돌리면서 가속페달을 힘있게 밟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포켓차로 들어올 때도 뒤에 차량이 우리보다 더 빨리 추월해서 우리가 들어가려는 진입로를 막아버렸 어떤 거 기억나시죠? 아까 네. 한 아파트에서 나올 때도 네.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은근히 많이 허비하는 바람에 고속주행을 할 것인지 주차 연습을 할 것인지 주차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써야 되니까 네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밟으면 나중에 진짜 하루 실수가 이어지면 앞차 쿵 할 수 있어요 형님.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미리 밟는 거 중요하고 밟을 때 세 번 나눠서 밟는 게 중요하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땀나. 손 말려 주시면 좋아요, 형님. 형님, 형님. 에어컨 버느라고 만지느라고 또 차량이 중심 잃죠. 찰납니다. 속력이 빠른 빠를수록 네. 그 순간 조심하셔야 돼요. 1, 2, 3차로 고가도로죠. 네. 깜빡이 미리 넣어주시고요. 잠시 후 보시고 들어갈 준비합니다. 방면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 차 뒤로 들어가는 게 더 맞아요. 네. 들어가는 게 맞아요, 형님. 지금 빨리 들어가는 게 맞아요. 브레이크 너무 과하게 밟지 않도록. 저 때는 형님 빠르게 상황 판단하셔야 됩니다. 형님 합류할 때도 고속도로 형님이랑 해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합류하고 빠지고 때 속력 조절 이게 좀 빨리 안 됩니다. 차선은 끝나가는데. 속력을 끌어올려가지고 합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끝에 다 있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보시고 좋습니다. 500m. 멀티플레이가 안 되니까 약간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m 우회전입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아예 없을 때는 여유있게 잘 하시다가 차만 보이면 회원님이 약간 그 머뭇거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회원님. 예, 합류하죠. 잘 보시고. 네, 가는 게 맞죠? 와, 트라우마 구멍이다, 진짜. 300m 잘하고 있으세요.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예, 차로 바꿔야지 직진할 수 있네요, 형님. 좋습니다. 예, 황색 전멸등 직진. 좌우 잘 살피시면서 직진. 좋습니다. 차량도 잘 보시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다 보니까 정중앙으로 달리시다가도 맞은편에 차가 온다 하면 한쪽으로 비켜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붙어 있으세요, 형님. 전체 지나갈 때까지 너무 무리하게 비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두 번째 사고 났거든요. 이러다가 얼만큼 비켜주다가 아니 이게 예, 알려드릴게요. 제가 조금만 앞으로 가면은 예. 사고 났던 장소가 있나요? 예.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조금 가가지고 그 바로 앞에 편의점 있거든요. 예. 여기서 비켜줬는데 예. 그 앞에 그 카고 트럭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서 있는데 여기 우회전한다고 좌회전한다고 차량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 피해 줬는데 좀 더 앞으로 피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앞으로 했다가 그대로. 네, 그대로. 그 카고.
클락션 울리는 게 맞아요. 오토바이 못 봤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와, 이어서 욕 나올 뻔했어요. 오토바이가 우리보다 먼저 가려고. 근데 우리도 물론 오토바이가 저 뒤에서 오는 거를 알았다면 미리 지시등 켜고 갑니다. 여기서도 지시등 미리 켜줘야지 보행자도 보고 우리도 보고 보겠죠 형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것만 또 의식하느라고 또 여기 놓칠 수 있어요 형님. 좋습니다. 핸들도 바로 잡아주시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쿵. 아, 아찔. 앞에 핸 앞에 범퍼 쪽, 범퍼래. 범퍼랑 범퍼는 살짝 구겨진 거 보고 저기 뭐지? 뭐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었어요.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거기가 트라우마 구간이에요. 네. 제가. 컨디션 괜찮다라고 하면 여기서 주차하는 건 나중에 마칠 때 보기로 하고요. 네. 회사 찍고 회사로 먼저 가볼게요. 회사로 가볼까요? 예. 네. 시간이 그래 많지 않아가지고 가던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가다가 출근하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그거 제가 휠 크랙핀 되고 있잖아요. 네. 휠 크랙핀 먹고 난 다음에 또 이면도로에서 사고 난 거예요. 두 번이 난 거죠? 총 네 번이 난 거죠? 그럼 며칠 간격으로 그렇게 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한 방에. 한 방에 그렇게 다 된 거예요. 보험 처리도? 다 해서, 다 했습니다, 한 방에. 와, 좌우 살피시고 안 보이죠, 형님? 네. 그래서 우리 차 머리가 길기도 하지만 불법 주정차가 이래서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브레이크 살짝 밟아주시고 핸들 원위치 그대로 나갑니다. 쭉 나가시면서. 좋습니다. 그럼 보험료도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에. 내년이죠 저는. 예. 좌우 살펴주시고 또 깜빡이는 또 어디로 켤까요? 그렇죠. 전방에 과속 방지 타기 있습니다. 여기도 평행 주차 연습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네요. 국대전 IC 신탄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좋습니다. 차와 차 사이 무엇이 튀나올지 모르지만 잘 보시면서 달리시다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어디로 가려냐? 직진의 우선입니다 형님. 계속 우리가 머뭇거리기보다는 가볍게 빵 한번 올려주시거나. 네. 좋습니다. 자동차에게 올려주시는 거 좋아요. 저 넓은 도로가 우선 합류하는 차량이 차선. 좋습니다. 네, 트럭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도 들어올라고 기다리고 있네요.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가 예. 여기랑 그 아까 전에 거기 하나 아파트 거기가 예. 출퇴근 시간에 헬입니다. 헬 꽉 막히나봐요. 막히면은 예. 못 나가요 거기. 혜우님 그 교대 근무하시는 시간대가 일반 직장인들 출퇴근하는 시간하고 물리는 시간인가요? 물리는 때도 있고요. 출근할 때는 퇴근할 때도 물릴 때도 있고요. 출근할 때는 야간에 출근할 때는 거의 안 물리는데 우리도 어디로 갈 건지 깜빡이 넣어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적신호 보행자 신호 적신호인데 앞차처럼 우리도 바퀴냉이 한번 멈췄다가 출발하는데 직진하는 차량 잘 보고 갑니다. 좋습니다. 네, 트럭 보내고 바로 핸들 다 감아서 들어가보세요. 감으면서 가속페달 또 밟아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또 밟아버리니까 순간 예, 핸들이 풀리려고 하다가도 안 풀리니까 또 형님이 스스로 핸들 풀게 될 수 있어요. 아까 유턴할 때 배웠던 복원력 이럴 때 계속 틈틈이 연습해서 회원님 걸로 만들어주는 게 좋죠. 네. 깜빡이 미리 넣어주시고 좋습니다. 잠시 후 좌우 살펴주시고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핸들 돌리는 방향에 밀어 또 봐주시고 속력 조절합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멈추지 말고 우회전해보세요. 좋습니다. 브레이크로 속력 조절만 잘해주시면 되겠죠. 아 여기도 몇 번 주차 연습하러 와봤었어요. 좌회전입니다. 아, 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잘 봐주시고 반사경 잘 보시고 나오는 차량 있는지. 네, 그분이랑 또 주차 연습한다고 여기 와서 한번 해봤었어요. 여기 또 야외 그 여기 예 열려 있는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예. 방지턱 너무 높아요, 형님. 네, 좋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미리 깜빡이. 네, 큰일 나죠 차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형님. 그렇죠. 속력 조절 잘 해주시고요.
여기서 좌회전. 여기 열려 네. 열려 있었는데 약간 야간이랑 잠시 후 이제 주말에 여기 테니스 코트장 앞에서는 주차 연습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회장님. 무서워요. 지금 제가 회원님 보고 굉장히 소름 돋은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나중에 이 장면을 회원님 꼭 보시길 바라는데요. 회원님 영상이 빨리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제 고백을 하나 들어주시면요. 우리 저기 들어오면서부터 있잖아요. 네. 여기 들어오기까지 주차하기 딱까지 브레이크를 회원님이 안 밟아요. 회원님의 오른발은 가속 페달이 있어요. 회원님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예, 제 왼손이랑 연결돼 있어요. 회원님의 오른발은 계속 가속 페달 위에 있지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사람이 티나오든 차가 티나오든 물론 보이진 않지만 근데 속력을 이제 도로가 좁아지면서 코너링 하면서 줄여야 되겠다는데 핸들만 빨리 조향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9시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고 우리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회원님이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멈췄다가 법이 바뀌어서 가는 사람들 많은데 예전에는 멈추기보다 속력만 줄였다가 들어가려다 보니까 크게 돌아서 직진하는 차량이 간섭을 일으켰던 차량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와 지금 회원님 브레이크를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딱 1분만 쉴게요, 회원님. 네. 네.